네, 넓은 땅에 흙과 돌을 모아 손수 집을 지어 사는 것도 새롭지만 이 시골 생활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뭐 된장 고추장. 아, 이거죠. 와. 장독대. 아니, 안채랑 가까우니까. 네, 제일 뛰었네, 가까운 장소에 하늘하고 옆에 됐어요. 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아, 천년 된장인데. 진짜 오래 먹었군요. 이거요, 머위. 머위라고 있어요. 머위 때. 머위 하세요, 머위. 아, 머위. 이름만 들어봤는데. 도심에 네. 계실 때는 장을 어떻게 담그셨어요? 아니, 안 담궜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담궜죠. 여기 오니까? 네, 여기 오니까. 90분이 안 되죠. 특히나 여름에는. 야채들이 많아가지고 장만 있으면 돼요. 장만 있으면 뭐 효소 이런 거 담아서 넣는 데가 여기는 효소 보관실. 아, 효소요? 아~ 효소 있는 곳 따로 김치도 있고 좀, 마, 좀 마셔볼래요? 너무 진한데? 아니, 먹고 취해버리 취할 수도 있어요. 어우 야 진하다. 진하죠? 네. 어떤 맛이에요? 야, 근데 기분은 좋은데요? 기분 좋은 맛입니다. 기분 좋은 맛. 어, 약간 발효가 되어있으니. 네. 자, 여름에는 음료수로 모든 음식에 천연 조미료로 쓰이는 효소. 오랜 시골 생활 끝에 이 정도면 그게 일도 아닙니다. 다 독채네요. 네. 뭐 화장실 따로 있죠. 안채, 뭐 사랑채. 그리고 독집. 독들도 자기네 집이 있어. 독채, 독채. 저절로 되겠어요. 독집이 독채죠 뭐. 자, 그 넓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귀농을 선택했다는 부부. 이곳으로 오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 여기 내려와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익숙하고 서로 가면은 이제 아유 불편해서. 그러면 도심에서는 몇 년 사셨어요? 뭐 여기 온 지가 15년 됐으니까 몇 년 됐나?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거 하나가 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여보 나 이제 그만뒀어 했더니 아유 여보 잘했어 좀 쉬어. 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네. 쉴 수도 없고. 자, 서울에서 굴지의 건설회사를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던 신대재 씨 부부. IMF 이후에 대재 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귀농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 무엇보다 아내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아내 저는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셨구나. 두 분이 생각이 맞으셨네요, 다행히. 그렇지, 맞았죠. 누구 하나 가기 싫어했으면 또 싸웠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좋은 건설회사 다니시다가 시골 농부가 돼버리셨어요. 네. 뭐 사람이 좋은 자리에 뭐 언제든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살아보겠다, 늘 타성에 젖는다는 거, 또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안 맞더라고요. 더 좋은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네.